His name is important. Restaurant name. What's the name? What's the name? Bao nhiêu một lạng? 100 một lạng. Cái gì ba lạng? Hai octopus. Ở đâu số năm ba lạng? Nó có tôi bật. Good. Em ơi. Good. Nó good. Chế cho chị thêm một chút xíu nước vô đây nữa đi.
많이 갔네요. 맥주를 작은 병? 한 5병 마셨습니다. 지중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썰을 남기려면 지금 뭐 이렇게 좀 몰골이 이래도 지금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일 되면은 또 이제 그런 느낌 이런 게 표현하는 게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찍고 술 하나도 안 취했습니다. 단지 약간 피곤할 뿐입니다. 왜냐면 낮에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서. 자, 그럼 이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미스 사이공에서 제가 제 스타일의 애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조금 경계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같이 있는 애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걔 완전 뭐 여기 VBN에서 알아주는 애예요. 그리고 엄청 좀 독해요. 보면 제가 한 8년, 7, 8년 전부터 봤어요. 그 여자를. 좀 특이해요. 그래서 되게 경계했어요. 그래갖고 저막 그냥 그렇게 이제 막 있는데 얘가 이제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저도 연락하고 이야기했어요. 생각보다 얘가 착한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얘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저를 꼬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스터하고 같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생각나는 한 200만 동 안에서 그냥 사주고 그 넘으면은 그냥 이제 호텔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뭐 먹으러 가세요. 먹으러 가도 많이 먹어도 150만 동, 3명이서 먹어도 150만 동안 나와요. 와, 근데 이제 먹는데 얘가 계속 먹여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호구 당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막 챙겨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러니까 외모적인 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막 그냥 다 알면서 호구 당해준다고 나갔어요. 완전 호구는 아니고 그냥 반 호구. 그러니까 200만 동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거든요. 그래갖고 나왔. 밥 먹고 얘네들 또 이제 술 한잔 하니까 또막 미스 사이공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막왜 제가 또 미스 사이공 가서 술을 사줬는가? 그리고 풍선을 6개 사줬어요. 저는 풍선을 사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사줬느냐? 얘네들은 이제 호구를 쳐도 오늘 음식점에서 얘네 둘이 전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호구 당해도 그냥 시켜놓고 그냥 버리듯이 그냥 나오는 애들은 진짜 최악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잘 먹었어요. 그냥 보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고 미스 사이공 왔어도 이제 과일 안주하고 맥주 3병. 그 얘네들이 와 풍선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거의 16만에 16만 동. 와 그러니까 풍선 6개 했어요. 6개 하니까 거의 100만 동 넘어가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220만 동 나왔어요. 미스 사이공에서. 저기서는 140만 동이니까 총합 360만 동 나왔어요. 그러니까 18만 원 쓰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돈도 없는 놈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그더쓴 이유는 얘네들이 잘 묵고 막 그냥 기분 좋게 묵고 막안 남기고 이래서 그냥
오늘은 호구 대주자. 근데 이제 풍선을 원래는 이제 두 개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섯 개를 했어요. 사실은 뭐 풍선 하려 할 때 그냥 이제 돈 내고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차피 얘네들을 못 만나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만나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생, 제가 좋아하는 애는 만나려고 할지 몰라도 언니가 그 같이 있는 애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엄청 못됐어요. 근데 지가 하는지 옛날부터 다 봤거든요. 얘는 보니까 그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저는 멍청한 스타일 좀 좋아하거든요. 얘가 좀 멍청해요, 젊은 애가. 그러니까 얘가 그 언니란 애가 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혼자 다니면 사람들이 술 같은 거 안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늘 막 저한테 서서히 호구 치더라고. 처음부터 탁 안 치고. 아유, 그래 막 그냥 호구 당해주자. 뭐 그 돈 뭐 한국에서 술 먹는다 셈 치고. 그건 당해주고 왔어요. 그 18만 원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당했어요. 쟤네들은 뭐 풍선 더 하면은 좀 와 한 50만 원 넣은 건 장난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원 넣은 건 장난이에요. 지금 쟤네들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할 거거든요. 그 제가 이거 풍선 마지막이다, 이제 약속 지키라 하니까 약속 지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걔네 놀아도 돼요. 제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제 걔를 만났고 그냥 호구 당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또 한국 가고 뭐 이렇게 호구 당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자, 이제는 막 저런 애들은 안 만나고 지금 만나는 지인이나 우리 이제 베트남 선생님이나 잘 챙겨주고 갈 겁니다. 호구짓은 더 이상 안 하고 돈도 없어요. 이제 이번에 와서 저렇게 논 적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가서 뭐 맥주 한두 병 먹고 시샤하고 그게 답니다. 오늘은 약간 평소보다 술을 좀 먹었기 때문에 좀 걱정돼요. 그렇지만 술 하나도 안 쳤습니다. 그냥 오늘 일을 또 생생하게 남기 위해서 지금 영상 만드는 거고. 시원섭섭하네. 어차피 걔네들은 걔네들 인생이 있고. 와, 그래 이해가 안 갑니다. 키도 크고 예쁜데 남자친구도 없고 지금. 곧 만나겠죠. 저 말고.